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양육하고 지켜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혹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일꾼 삼아 주시고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슬픔 중에 위로해 주시며 낙심했을 때 또 격려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겸손함으로 서로를 우리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영원한 천성에 우리 각각 나타날 때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계수양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 또 계획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무 착오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미주수양회를 인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또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8절 말씀부터 찾으셔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18절로 8장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로 2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대조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 그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육체라기보다 죄성에 오염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육체를 표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사망, 이와 같이 완전하게 대조되는 표현처럼 육체와 성령도 또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성령의 갈등을 자기 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바로 본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육체와 그리고 새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둘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의와 선을 사모하고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이라든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런 그 주제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육체와 성령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단어를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선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내적인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혹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제목을 듣자마자 바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별로 흥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신앙 성숙에 따라서 점점 더 자라고 그분에 대해서 더 크게 깊게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실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정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 때 내 삶의 의미나 가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빛을 부인하는 것처럼 자기를 어둠에 온통 가둬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그 가치와 의미, 존재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로 인해서 암흑과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가치, 존재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의미나 존재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성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느끼십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불변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간다는 말은 그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깨달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실체가 사실 드러납니다. 아무리 큰 산도 멀리서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산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산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속에 들어간다면 자기가 그 산의 지극히 일부만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자연의 웅장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산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은 작게 여깁니다. 아무리 히말라야 산맥이라도 항공사진을 통해서 봤다면 작게 여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특히 그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작게 작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요한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며 그 앞에 피조물의 우리엔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는 점점 더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자랄 때 모처럼 시내 구경을 나간다라고 설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려한 시내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영등포 경원극장 앞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시내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화신백화점에 교복 사러 가면서 종로에 처음 나왔습니다. 영등포 한 변두리에서 태어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처음으로 종로에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시내가 있는지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종로도 작고 대한민국도 작고 이 지구도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눈을 돌렸을 때 우주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지구는 많은 바다의 모래알 중에 한 개처럼 지구가 우주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구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가 되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부일 거라고 우주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그 속에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내 집에서는 내가 크게 보였는데 내 동네에서는 내가 작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위치가 작고 지구라는 가족 속에서 생각하면 더 작아질 텐데 우주 속에서 보면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물리적인 공간의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우주라는 엄청난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가 동네가 자기 삶의 전부인 것처럼 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에서 태어나서 죽어가는 벌레가 그 웅덩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우리의 작은 소견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작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 광대한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덕적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마치 우주의 넓은 공간을 깨닫듯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됐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진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의 속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혐오스러운지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혹 죄를 작고 심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죄가 얼마나 형편없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보자면 인간은 거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가속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우리에게 본성적인 혐오감을 줍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패가 가속돼서
혐오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은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새삼 더욱 알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특히 도덕적인 차이에 있어서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각한 그 혐오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그 처절하게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공의를 집행하고 법적 요구를 충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도 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희생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의로운 사랑을 믿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고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요 법의 집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속성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요구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굳게 붙잡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멸망한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그냥은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자기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희생해서 인간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만 2시간 동안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아주 잔혹한 영상이 2시간 동안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만일 그 영화에서 예수라는 말을 빼버리면 그 영화는 쓰레기 같은 영화입니다. 왜? 폭력적인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잔혹한 영상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처절하게 못 박을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의로운 사랑이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표시하고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선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는 율법이라는 공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운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그는 진, 참되고, 선, 착하고, 미, 아름답고, 성, 거룩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요구된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도덕적 타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우면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우리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흔적이요 죽음의 증거입니다. 사망한 흔적과 증거들이 있듯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증거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본성은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 본성이 그러합니다. 인간은 자아라는 것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를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 바로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의 본성 속에 죄로 오염된 육체 속에 바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신적인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는 것, 영적 죽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딱 그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여기 우리 무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바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존재는 관념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부패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각기 제 길로 간 모습이며 우리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슬픈 통계지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텔레비전을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취향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 뭐 이런 그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취향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륜 드라마를 좋아하고 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처럼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다양한 증상을 갖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 균은 똑같은데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는 증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동일한데 죄가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 죄는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때로 죄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때로 죄는 인간관계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죄는 동일한 바이러스지만 각각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는 다양합니다. 죄는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평생 삶의 모습은 외향적으로 바뀌지 몰라도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동일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뒷골목, 암흑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모양만 바뀌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깡패에게는 깡패처럼 죄가 나타나고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처럼 나타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주부에게 맞는 모습으로 죄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외적인 직업이 성직자라 하더라도 죄는 모양만 바뀌지 그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죄는 옷만 바꿔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죄가 욕망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추악하게 죄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본성적 욕망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위선이나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공로의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죄는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동일한 원인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꼭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냥 죄가
종교적 모양만 가진 겁니다.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여기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14절 이들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욥기 21장 781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이들은 악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악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전능자에게 기도한들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며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리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모양만 바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범죄자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깡패 노릇하고 나이 들어서 남보다 힘이 딸리니까 그때는 사기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도 둔해서 사기도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도둑질하고 업종만 바뀌었지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모양만 바뀌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습 속에 있으며 또한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에 도취되고 공로의식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도 사실 죄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혹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다, 더하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에 오염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신앙의 길에 섰지만 아직도 육체에 오염된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죄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게을렀죠. 남들 전쟁하는데 낮잠 잤습니다. 그 게으름이 음란한 마음을 일으켰고 남의 아내를 탐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으름이었는데 두 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는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탐내고 끝냈으면 죄가 작았을 텐데 그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죄를 범했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성적인 죄를 지면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살인도 불사했습니다. 결국은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성전에 참여했고 제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능욕한 겁니다. 죄를 가지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게으름으로 시작했던 죄가 남의 아내를 탐내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도록 합병증을 유발시킨 겁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 작아 보였던 죄가 끊임없이 많은 죄를 우리에게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혐오스러운 건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는 끝까지 죄입니다. 죄는 심히 죄된 것이며 우리는 그 극악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 불행하게도 신앙이 병들면 죄에 대한 기준을 바꿉니다. 낮춰버리죠. 그리고 자기를 정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과 비교해서 뭐 나만 그러나 뭐 다 사는 사람이 그렇더라. 뭐 교회 일하는 조장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뭐 전도사 목사도 알고 보면 다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죄의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죄에 속은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혐오스럽고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있다면 정직한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죄에 대한 타협과 그 기준을 낮추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구별된 삶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죄냐? 이제는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버린 겁니다. 죄에 속은 겁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죄는 분명하게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죄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죄는 주로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이런 성적인 죄를 언급했는데 육체의 죄의 첫 번째 특징이 사실 성적인 죄입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성은 부부간에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든지 부부행위라든지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성을 남자 여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락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쉽게 접하는데 여기 경고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가 하는 일은 죄에 오염된 죄성, 그 죄성이 일으키는 죄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죄는 현저합니다. 아주 명백한 겁니다. 타협될 수 없는 분명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타협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인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한 기준이 명백해집니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율법을 굳게 붙잡고 죄를 죄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느껴야지만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타협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오늘의 본문인데 이 로마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봉독할 때 읽었습니다. 로마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에도 표시를 하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게 아노니라는 말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아노니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는 말이 나나주에 보면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은 끝까지 육신일 뿐이며 죄는 끝까지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같이 읽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육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죄에 오염된 육신이며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육체의 특징이라는 걸 깨달으면 쓸데없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쓸데없이라는 말은 어떤 분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왜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의심이 있는 걸까?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두려움이 있는 걸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데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걸까? 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있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반감이 드는 걸까? 그게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난 더 이상 아무 의심이 들지 않는다. 난 아무 두려움도 없다. 나는 악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를 속였거나 뭔가가 성경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둠을 인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육체, 죄성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의지가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회의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식도 있고 탐욕도 있고 탐색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발견되고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의심이 들어오면 그게 증식돼가지고 가시질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의심이 그 사람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회의감이나 하나님의 반감을 다스리고 억제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건 과장된 표현이죠. 두려움이 통제되고 조절된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들어올 수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건 육체는 여전히 육체일 뿐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건 아니구나. 내 속에 죽은 사망의 육신이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죠? 두려움을 성령에 의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오면 가시질 못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의심이 정복되고 두려움이 정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타락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능의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에 대한 발견은 우리 마음에 상당한 고통을 줍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고통을 주는데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일 때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자기 육체를 발견하고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그랬죠? 그 자신의 처절한 영적 죽음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딱 죽어야 될 내 육체를 위해서 형벌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 겁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의 죽은 육체를 깨달았을 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은혜로서만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만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랐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죽은 육체 사망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어떤 그 처절한 절망감에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신뢰가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2년 동안 세운 나이다. 이 성전을 헐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신뢰라는 성전을 다 헐어버리면, 자기 의와 공로라는 걸 다 헐어버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다가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게 된 것은 바로 3일 만에 일으킨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기 공로가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돌멩이 하나도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위에 십자가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나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 연약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후렴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 연약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바로 그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고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옛 본성인 죄와 새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갈등을 벌이게 됐습니다.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육신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본성과 새 생명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비어있는 땅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했듯이 약속의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비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겁니다. 그 내적 싸움이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시작됐습니다. 본성은 여전히 본성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새로운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툼이 생겨버린 겁니다.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것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두 가지 본성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혹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전쟁이 내 속에서, 본성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잘 몰랐었는데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라고 했죠.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우리의 본성 속에 빛이 주어지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이 내 속에 뒤섞여 있고 갈등과 싸움을 벌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분쟁처럼 땅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돼버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갈등을 벌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 당시에 일곱 족속과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 육체라고 일컬어지는 죄 오염된 본성과 새 생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령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어떤다고 되어 있죠? 보는 도다.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걸 우리도 봅니다.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갈등과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결심할 때마다 더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할 때마다 내 본성은 더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성경에 표시하고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표시해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다툼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적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적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더욱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보험 든 것처럼 믿었습니다. 보험이란 평소에는 필요 없다가 사고가 날까 봐 드는 게 보험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데 혹시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보험 들듯이 예수님 믿은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실상을 깨닫고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집니다.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 신뢰가 무너져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닙니다. 자기 혐오감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앙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당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악함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왜? 육체의 악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실수할 때 당혹스럽고 부끄럽지만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듣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아예 성경을 잘못 외웠던 것도 나중에 발견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됐는데 그렇게 포용성 많게 참고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 감사하게 되고 내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 이게 내 실체다. 이게 실제 내 한계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자기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길이십니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입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며 내 모든 것을 걸만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내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가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신뢰관계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악함과 극악함과 그 추잡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표시하자고 그랬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자, 표시하자고 그러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심히 죄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의 6.25라는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이웃이 전쟁이 터지니까 빨간 한 장 두르고 나와서 원수가 됩니다. 그게 사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상이 달라지니까 부모조차도 당에다가 고발합니다. 공산주의를 경험적으로 6.25 전쟁을 치른 분들은 그 사상의 무서움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전후 세대는 철이 없죠. 이론과 지식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버립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죄의 무서운 실상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전쟁도 일으켰고, 죄는 살인도 일으켰고, 죄는 가정도 파괴했고, 죄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리시키고, 죄는 수없이 많은 감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참한 역사적 상황은 죄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싸움을 통해서 싸워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죄는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무서운 적일 뿐입니다. 그것을 영적 싸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악함과 캄캄함, 그 더러움을 인식하게 되니까 반대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의와 선과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미웠겠죠. 그런데 사실 그 범인 뒤에 죄가 그 원인입니다. 죄가 내 자식을 죽게 만든 거예요. 순진하고 정말 그 귀엽기만 했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부모에게 칼부림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던 아이가 그런 그 비행 청소년이 됩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 정말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함께 무덤까지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부가 서로 원수처럼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의와 거룩이 얼마나 사모할 대상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볼 때마다 더 의를 사모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 볼 때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의를 사모합니다. 사슴이 갈증에 의해서 시달리고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의와 선과 거룩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면서 선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칭찬을 주시며 그리고 유업을 주십니다. 영적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유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외적으로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나안 땅은 다 준 거예요. 약속으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약속을 갖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싸운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느냐? 영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상급을 더하고 유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완전히 패망시킨 상태에서 점령지에 들어가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승리한 군인으로 들어갔죠. 일부 잔존 세력들이 대들 겁니다. 그러나 승리한 점령군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까지 잔존 세력을 처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잔존 세력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탈취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승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 전투 속에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본성과 싸우고 있지만 분명한 건 싸우면 싸울수록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땅에 평화 조약을 맺고 타협해 버리면 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더 발견하고 죄를 죄로 깨닫도록 하고 그리고 의와 선과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도록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유업을 주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단지 갈등 상태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넌크리스찬의 차이는 성령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영어로 처치 고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싸움과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7장 25절입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만 읽으면 그리스도인 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9절. 만일 너희 속에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싸움과 갈등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은 있지만 싸움은 있지만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타협하거나 기준을 낮추면 안 되고 죄가 심히 죄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사모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갖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죄는 죄며 그 죄를 심히 미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미움이 죄에 대한 승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갖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갖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같이 읽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죄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극히 꺼리고 죄를 심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달콤한 유혹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꺼리고 죄를 심히 미워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죄는 죄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죽은 것과 같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값을 그곳에서 처리하고 우리도 그때 그곳에서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죽은 육체도 거기에 못 박힌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왕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인식하면 왕자답게 언행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올라갔다는 걸 인식하면 직분에 맞게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급 장교를 훈련시키는 경우에 훈련병일 때하고 장교 계급을 달고 임관했을 때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훈병이었을 때는 훈병일 뿐이죠. 훈련병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급을 달고 임관했을 때는 계급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인식하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그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실제 사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겁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5절,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성령이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을 일으킵니다. 신문과 지위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것은 이루어진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실제 사실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고통을, 고난과 고통을 수발시킵니다. 유발하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본성에 대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본성과 다른 말투로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본성과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실제 삶에 있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이 때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참여하면 부활의 기쁨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출발은 생각이죠. 따라서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다스려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모기채 갖고 잡으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기 서식지를 집중 공격해서 알일 때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모기 잡기는 어렵지만 모기의 서식지에 있는 알을 통째로 없애기는 쉬운 겁니다. 새가 알일 때 알을 깨는 건 쉽지만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죄는 알일 때 잡아야 돼요. 생각일 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며 생각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생각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 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의롭고 거룩한 선한 일들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웃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성경 옆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 모를 때 더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탐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영의 일을 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부터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행하라라는 말은 일회적인 말이 아니에요. 일회적이 아닙니다. 반복적이에요. 실제 삶에 있어서 삶의 유형입니다. 행하라. 단 한 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가끔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자죠. 일상의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손자병법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좋은 말이잖아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을 쫓아 행하면 소극적인 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선을 쫓아 행하면 죄질 겨를이 없어요. 죄는 한가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서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행하면, 선을 쫓아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 10시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저 실업자거든요.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한 끼라도 줄여보려고 10시 넘어서 일어나면 아침 겸 점심 먹으면 한 끼가 주니까 그래서 늦게 일어납니다.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10시에 일어난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요. 취직을 시켜주면 돼요. 취직을 시켜주면 아침에 아 힘들어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회사 갑니다. 일이 있으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업자면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직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지켜집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일꾼 되지 못했다면 정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과 같이 살 수 있었을까? 직분과 일이 신앙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아무런 일에 참여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하면 그 일이 신앙을 지켜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특수효과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죄를 막아주는 겁니다. 자, 아내가 집에 가니까 꼬재재해 있습니다. 제 아내 아닙니다. 일상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늘 단정합니다.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자, 어느 남자가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꼬재재해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부시시해 가지고 있느냐. 그 탓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아침에 눈 떠서 집안일 하느라고 나가볼 기회가 없거든요. 뭐 나가야지 머리라도 만지고 루즈라도 바를 텐데 집안에 가둬놓으니까 꼬재재인 그친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부지런히 외출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부지런히 파티에 가보십시오. 화려한 아내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또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공격이네요. 육탄 공격을 받았을 때,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튀쳐나왔습니다. 환경을 피했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밤새도록 보디발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해보세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죄를 짓습니다. 환경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발로 밟는데 발이 디지 않겠느냐.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가지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 육신적으로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환경이 있습니다. 죄를 유발하는 악한 동무가 있습니다. 죄를 유발하는 시간 보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자취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 여기 또 하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경험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모든 일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는 특히 악에 대해서는 경험으로 알 필요 없습니다. 너무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알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주변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쓰라린 경험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해서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옆에 있는 아이를 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옆에 아이가 맞아도 자기가 맞은 것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네, 그런데 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민감하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죄와 결과를 보고 자기에게 교훈을 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시행착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구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왜 각각 다른 단어를 썼을까? 일과 열매라는 다른 단어를 썼죠. 자, 일은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는 겁니다. 열매는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추가돼서 생기는 게 열매예요. 죄는 자기의 결과,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참여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그런 거죠. 열매는 내가 일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비도 와야 되고 태양도 비춰야 됩니다. 내가 일은 했는데 비가 안 오고 태양이 안 비쳤다 그러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할 몫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냥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여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홉 가지며 그 아홉 가지를 분석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실체 대신 빛의 근원인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회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반복적인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육체와 성령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더욱 중요한 건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실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경고가 있습니다.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고 아무런 성령의 일에 참여함이 없이 자기가 상급과 칭찬 속에서 아무 일도 없이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자신도 더욱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악함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결코 이뤄지는 자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서로 붙잡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서초교구 전도집회 있었는데요. 또 소집회에서도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제를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원 2층 201호실에서 하니까요. 인도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호로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105호실 봉사회에서 전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의 준비 봉사가 오늘도 약 50여 명의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수양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우리 형제들이 구역별로 해야 할 것은 이게 사전 접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7월 18일까지 우리 사전 접수하겠는데요. 90%의 참여자들이 좀 사전 접수를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접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잘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미주 전도 가 계시는데요.
7월 7일 날 돌아오실 때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